챗GPT의 충격적 대비로 구글과 같은 미국 빅테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다투어 시연해보고 경쟁 서비스를 출시하는 상황이지만 이와 정반대의 상황인 국가가 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방화벽과 검열수단을 사용해 챗GPT의 중국 내 사용을 막고 중국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메신저 위챗 계정에서의 접근도 차단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사용을 막은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챗GPT가 미국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잠재적인 도구라고 비난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챗GPT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 질문하면 항상 소위 인종학살이 있다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선전과 일치하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챗GPT의 악랄함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에 접근한 것처럼 VPN을 통해 우회해 챗GPT를 경험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들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은 자문했다. 왜 여지껏 중국은 챗GPT 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나? 미중 간 기술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지 여실히 느껴진다 라고 말이다. 챗GPT의 출격에 미중 간 인공지능 기술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중국인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바이두는 오는 3월 챗GPT의 대항마 얼니봇을 출시하고 마찬가지로 검색 엔진에 접목할 것을 선언했다. 알리바바, 징둥닷컴 그리고 텐센트를 포함한 수십 개의 기업과 대학들도 AI 챗봇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이두 CEO인 로빈 리는 지난 몇 년간 매일의 검색 엔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바이두의 AI 챗봇인 어니봇이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지난주 월요일 중국 정부는 챗GPT와 경쟁하기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육지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재정적 지원과 같은 단순한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중국 내 검열과 지정학적 긴장감, 그리고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같은 것들이 중국 기술 기업들의 혁신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때 중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시기도 있었다.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 기술 기업들은 미국에 견줄 만큼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미국의 경쟁 기업과 비슷한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성장했다. 메신저 어플인 위챗이나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의 경우 비슷한 기능을 가진 미국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보다 기술 우위에 있다는 평을 받았다.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시기 중국은 실리콘밸리에 버금갈 만큼 수많은 유니콘 기업의 요람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 몇 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몇 년 전 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 기술 회사와 기술 기업가에게 칼날을 겨누면서부터였다. 목적은 단순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 사회에서 공산당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들 기업 중 일부의 지분과 이사회 자리를 차지하며 통제권을 확대해 나갔다.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도 AI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AI 개발과 발전의 광범위한 데이터는 필수다. 하지만 검열이 강해질수록 당연히 자유로운 데이터 수집은 어려워진다. 중국의 IT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AI에게 말하는 법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 라는 농담이 돈다고 할 정도다. 때로는 검열 프로토콜 강화를 위해 기업들을 찍어 누르기도 했다. 1년 전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기업인 듀오링고는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컨텐츠 규제 강화를 위해서였다며 정부를 변호하고 나섰다.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베이징 인공지능 아카데미는 이미 2년 전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인 위다오를 선보였지만 주목받지는 못했다. 중국 AI의 몰락은 지난해 말 중국인들 사이에서 전개된 무건 시위인 백지 시위를 떠올리게 한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흰 종이만으로 분노를 표현한 이 시위는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려 하는 인공지능의 모습과 대비된다. 인간의 자유로운 말과 글이 차단된 세상에서라면 인간과 비슷해 보이는 인공지능의 발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